봅시다. 좋아요. 공주님 같아, 공주님 같아, 공주님 같아, 공주님 같아, 공주님 같아. 성공했다. 엄청 보라트. 보라트. 일본어 해주세요. 같이. 아이스 때려요. 아이스 킹. 오탄조비 아이스 도자이마스. 또 준이 씨한테 콜라. Happy birthday to you. 미역국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서포트로 도시락에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맞아. 완전 좋고 완전 행복하고 오늘 그 더쇼에 커피 차도 왔단 말이에요. 우와, 와,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이네. 완전 사랑 듬뿍 받고 왔어요. 잘했어요. 팬분들이 채연 씨 잘 먹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어, 한 3명 붙어 있어.
진짜 귀엽다. 채아, 옆에 선물 뭐야? 옆에 선물이요? 아, 이거. 나 하나씩 뜯어볼까요? 뜯어보면, 그냥 상자가 있을 거예요. 공기. 공기. 짜잔. 짜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나! 내가 그때 대기실에 있었지. 아, 진짜? 맞아. 약간 대기실에 있었는데 12시가 되자마자 저는 12시라는 자각도부터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소리로 노래를 불렀죠. 언니 제가 제일 크게 불렀어요. 맞아 들었어. 들었어. 언니 제가 생일 선물 제일 먼저 줬어요. 벌써 줬어? 아, 맞아. 얘 줬어? 아 맞아. 나 오늘 왔어요. 오케이. 와. 아 이따 줄게요. 얘가 어떻게 되면요? 그 초콜릿을 이거 생일 선물이라고 주고 제가 주는 거야 이거? 꼬! 근데 너가 산 거 아니야? 제가 산 건 꼬 또 와요. 그거 주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야! 진짜 맞다! 그냥 뭐야? 그냥 1등으로 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1등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나는 마지막으로 줄게. 애들 다 주고 나서 안 주는 거 아니야? 네. 10년 뒤에 기억나? 기억나? 자,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거. 너무한 거 아니? 아니 퀄리티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10년인데 지금 진짜 괜찮으시로 10년이면 기대해요, 저. 채영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오빠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최고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예. 오빠. 또 하나 남는 거 누나 언제나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아 어, 언제나 예쁘지. 채연 오빠. 오빠 오빠. 채연 오빠. 저번에 그 다현아. 네. 나한테 입학해서 이런 짓했어. 너무 귀여워. 지금 엄마 채연아 멤버들한테 뽀뽀받기 미션 해줘. 아 맞다. 그 히카루 생일날 맞아. 했었잖아요. 히카루가 정말 소리 들렸죠. 싫어하는데. 우와 진짜 완전 립발랐어. 아 대박. 와 엄청 컸나? 커. 히카루 제일 커. 볼 터치 되는 거 아니야? 아 쉐딩. 자 히카루.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케이 이제 알아서 한 번씩 하세요. 너무 선명하게 찍혀있어서 나 이거 아 한데 미나이 짧아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뻔히 보더니 갑자기 여기 끝에를 쭉쭉 내리는 거야. 근데 언니 자르기 전까지만 해도 아 오늘 앞머리 자른다 이런 거. Oh, yeah.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께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래를 준비해서 부르는데 다들 그냥 잔잔하고 이런 거 부르는데 혼자 피카쳤다. 아니 아직 사이가 많이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잖아요. 그냥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다 뭔가 조연이 바라다 한 노래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많이 준비하고 426명. 채연이랑 같은 사람 426명.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요? 아, 밸런스 게임이에요? 응. 같은 성격, 같은 사람? 응. 외모만 말하는 건가? 채연이랑 같은 사람? 채연이랑 같은 사람. 성격? 같은 사람. 채연이 426명이랑. 그냥 채연이 426명이 좋대요, 해플러는. 아, 이게 아니야? 저기 안 하시나요? 근데 안 하시나요?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426명이면 여기 꽉 차요. 그러면 하필이면 426명이에요? 언니 여기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진짜 오늘 다양한 날인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지금 못 들어가겠다. 왜 이럴까? 잘생겼다. 어머 아 왜 이렇게 예뻐. 뭔가 래프다. 오케이. 원래 이뻤죠. 태어날 때 무슨 건데. 그니까. 채연이가 없고 꽃이 있대요. 우와. 오늘은 8명이야. 아, 다이어트. 못 알아듣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댓글에서 꽃이 있네.
네, 이제 예서가 자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마자 포장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포장, 포장이 없다고? 포장이 없다고? 포장? 그러니까 오잖아요 포장 오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왜 해? 포장 왜?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눈을 뜨고 하게 얘기했어요. 예서 뭐 뭐라고? 잠꼬무 되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예서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서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그렇게 안 나요.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벽에 애가 돌아다니길래 그다 전 거실에서 소파에서 자는 걸 약간 은근 좋아해가지고 맨날 소파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예서가 갑자기 벌컥 진짜 문소리가 벌컥 나게 딱 열고 애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서 깼어? 이랬더니 예서 왜 지금 깼어? 이랬더니 얘가 오 오 진짜 진짜? 진짜? 그래서 학교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한 3시였나? 3시였나? 그랬어, 새벽에. 나도 이거 새벽인데? 했더니,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알았어. 아니, 꿈에서마저 약간 시간이 쫓기고 그런 거 같아요. 긴장했어, 내가. 뭐 했다고 언니한테 포장지를 찾아야 했는데. 포장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랑 그런 내용으로 한 3, 4주 같나요? 3, 4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에 다시 가? 그냥 가. 다시 가? 그냥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 이제 다현 언니에게 관심이 이거 다현 씨 얘기해줬는데 집에서 그 엘리베이터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불러놓고 다시 들어가서 봤대요. 아니 일단 그걸 내가 태교 씨가 한 시간 걸렸는데 오빠는 그거 엄청 빠르게 달려서 눈 감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갑자기 서 있는 거야. 소름 웃겨. 내가 그래서 뭐해? 멤버들 아직 숙소에 있는 거 무슨 병원? 병원을 가야 된대요. 무서워. 병원? 너 병원 가야 돼? 아니 그럼 갔다 왔고 갔다 왔어 시간 클리닉을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러고 다시 들어갔어. 무서워. 많이 피곤했나 보다. 네 맞아.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기억 많이 자야죠. Continue. 예서 살려줘. 하지만 절대 고인은 아니었다. 여근아! 네. 채연이 생일 선물로 애교 해줘. 내 선물일까요? 댓글 선물일까요? 댓글. 과연 내 선물일까요? 팬분들 선물일까요? Go go. 어떤 애교만이야? 애교. 약간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진짜 한 깨물어 주고 싶은 그런. 완전 최고의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너무. 이미 난생 생일 선물 있는데 기대돼. 아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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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이가 생활 애교가 진짜 많아요. 맞아. 언니 언니. 어떻게 해줘?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사랑한다고 해줘.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사랑한다고 해줘. 일단 일어나고. 이게 뭐라고 손에 땀 까지. 카메라 보고 해줘. 카메라 보고. 아이돌은 저장할 거야. 아이돌은 저장. 채연이 나중에 저장할 거래. 저장할게. 오케이, 나중에 짠 거 찾아요. 네. 기대하지 마. 준비기 아니 기다. 아이돌이니까 잘한다.
그뭐너 항상 애교 해달라고 할 때마다 그 그런 거 안 돼? 진짜 응응 이런 애교여야 돼? 알겠지?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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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걸렸쥬? 하지마 너무 잘 알쥬? 하지마 아 앞에서 보고 싶다 직관 이걸로 봐야지 미슐링 바이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저랑 베이킹
맞아. 오케이. 우선 성공하자. 네, 성공하고. 나 역할이요. 일단 캐프로로서 첫 생일이잖아요. 근데 바쁜 스케줄을 별다없이 잘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생 많았고 항상 캐플러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담당해줘서 고맙고 항상 뭔가를 항상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록장. 어, 되게 축하해요. 며칠 동안 계속 달렸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 좋게 있어줘서 고맙고 내가 나서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항상 고마운 거 알죠? 항상 좋아해. 내가 너무 좋아해. 웃겨. 웃겨하게. 자, 예서 예서 저 아 예서 마지막 부르는데 오케이 샤워팅 언니 오케이 그래 그래 스스로 오지 마. 나 마지막에 할 말이 졸립다 진짜 오케이 태연이 그제부터 오늘까지 진짜 고생해서 오늘 우리 좀 잠 자서 너무 잠 없어서 진짜 고생해서 그 오늘 오늘 아니야 태연 캐플러트에서 첫 생일이어서 우리 앞으로도 너무 많이 있어? 많이 먹자 많이 있어 왔잖아 맞지? 올해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더 행복해야 돼. 응.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사랑해. 나 좋아해. 어때? 너무 잘해. 어떡해?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완전 들었어요. 진짜. 완전. 잘 들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열심히. 샤우팅 언니가 다 해줬잖아. 열심히 해야지. 오늘 생일이라서 반말씀 그랬거든요. 오. 맞아. 근데 아니 한마디 해봐.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 해봐. 네. 일단 진짜 잠 못 자고 바빴잖아. 고생 많았고 뭔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내색 안 하고 밝게 밝게 있어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생일들 같이 계속 같이 함께 하자. 좋아요. 사랑해. 나 생일 축하해. 나 다음. 웅니. 나 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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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언니에게 많은 노래 이제 노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언니가 항상 응원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니가 알려줘서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태어나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멤버들과 함께 파리를 즐겨보자고요. 예, 당연히요. 오늘 저 그동안 저 며칠 동안 진짜 너무 고생했어가지고 저 고생 많았고 제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자 마지막. 마지막. 큰일 났다 이제. 누가 부끄러워요. 예서. 일단 언니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네, 이 말을 시작하면은 울 것 같은데 그냥 왜? 할게요. 왜 감정을 하이파. 저 예전부터 되게 왜? 한 번씩 웃고 울나 봐. 그러니까. 오케이. 예전부터 되게 뭔가 막 갑자기 진지해졌네. 그냥 좋아. 좀 뭔가 싶다.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었을 때 언니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뭔가 나한테 용기 같은 걸 줘서 되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노래 같은 거 좀 힘들 때도 그렇고 그냥 순위 같은 거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냥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요. 언니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고맙고 그냥 언니 생일을 지금 저희 두 번째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 순간들이 그냥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럼. 맨날 매년마다 이렇게 그럼.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아 됐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 그냥 너무 너무 사랑하고 케플러의 목소리로서 그리고 항상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케플러의 정신적 지주 지주로서 너무 너무 고맙고 항상 그 언니의 그 자신감과 우리한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되게 축하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서로에게 정이 많은가 봐요, 저희는. 네,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오늘 안 울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해줬어.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지금. 진짜로. 고마워요.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축하해. 언니. 최고야. 언니. 최고. 언니. 너 생일 얼마 남았어? 그래. 오케이. 얼른 누려. 오케이. 누려. 오늘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생일을 보냈고 앞으로의 생일도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생일도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요. 사랑합니다. 앞으로 100번 남았잖아요. 100번 남았어. 맛있는 거 먹자. 오케이. 와,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저희는 자 이만. 빠빠빨리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트로 끝낼까? 응, 좋아요. 하나, 둘, 셋. 안녕.